내부 정보에 따르면 진혜성은 미스터 트롯이 다음 스테이지에서 엄청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진혜성은 건강상의 이유로 열심히 연습했음에도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제작진은 매일 새벽 2시까지 연습실에 머물렀던 참가자는 진혜성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진혜성 실수로 일찍 탈락할까? 그동안 진혜성이 준결승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만 아니었다면 가수 진혜성이 한국 데스매치 라운드에서 예비 진이 되었을 텐데. 이용기 4부는 진혜성을 많이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진혜성의 무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혜성은 무대에서 미스터 트롯이 고수들의 혹독한 평가를 듣고 울 뻔했습니다. 자책하며 다음 무대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했습니다. 진혜 화이팅! 모두에게 진짜 실력을 보여주세요. 진혜성에 대해 다른 정보. 안성훈 김용필의 진혜성 최소까지. 미스터 트롯이 톱7 7인 7색 매력 해부. 미스터 트롯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실력은 기본. 잔망미부터 섹시미까지 풀장착한 치명적인 매력남들의 폭풍 성장기로 팬덤을 폭발시키고 있다. 지난주 공개되자마자 뜨거운 화제를 모은 TV조선 미스터 트롯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 5주차 응원투표 결과 안성훈, 박지연, 김용필, 최수호, 진혜성, 나상도, 황민호가 톱7에 등극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과시했다. 시청자들의 치열한 원픽 전쟁을 발발시킨 응원투표 상위 7명의 키워드 및 성장 스토리를 담은 7인 7색 매력 포인트를 전격 공개한다. 트롯 전국체전을 제패하고 온 정통 트롯 끝판왕 진혜성은 트로트는 멋이 아니라 맛이지요라는 첫인사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 팀 미션에서 삐걱거리는 몸치 바이브로 난항을 겪었음에도 훌륭한 무대로 노력의 결실을 선보인 진혜성은 이번 메들리 팀 미션에서는 소프트 보이스와 반전 상큼미로 인간 복숭아에 등극하는 한편 무대 위 한층 밝아진 표정과 여유로움으로 팬심을 정복했다.